자, 우리가 6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아 어, 지금 보면 영광탑이 나왔어요. 와. 석등. 와, 너무 유명하죠? 정효공주묘 와, 이건 그냥 대놓고 줬어요. 왜일점이잖아 그렇죠? 게다가 이게 대놓고 줬습니다. 해동성국. 야, 이거 모르면 진짜 공부 안한 거다. 그렇죠? 발해잖아요. 어, 발해. 그럼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오은것 1번 중정대를 두어서 관리를 감찰했다 이게 발해잖아요. 그래서 바, 발해 관리의 비리를 감찰했던 중정대 1번 정답 2번 군사조직으로 구사당 10정 구사당 10정 신라지요. 음. 그래서 구사당 10정 구사당 중앙군 10정 지방군 자 내신 좌평 등 6좌평 어, 16관등 빠졌네. 6좌평 만제 그렇죠? 백제죠. 자, 성수리 제도를 시행해서 지방 세력을 견제했던 신라네요. 그렇죠? 무슨 신라? 그냥 아, 통일 신라? 자,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했다. 부여씨 그리고 팔성의 귀족, 백제죠. 자, 그래서 발해에 대한 설명은 쉽게 도출돼어 그래요. 1점이죠. 이건 그냥 줬던 문제고.